자, 교재 260페이지 법률행위 보관이죠.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맨 처음으로 들어와서 차근차근 공부해 올 거고요. 기초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냐면, 말 그대로 기초니까 편한 마음으로 쭉 보시는 거예요. 쭉 보시는데, 될수 있으면 모든 공부는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기초 강의도 한두 번 정도 스피드하게 한번 쭉 보시고 기본 강의 들어가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서술에서 이제 법률의 부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부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속 약관, 그러니까 부속 약관의 줄임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특약 같은 걸 우리가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이 세 가지입니다. 조건, 기한, 부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담은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증여라면서 특별히 부담을 부속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부담도 부관의 일종이긴 하지만 증여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하지 않고 우리는 조건과 기한만을 공부하게 돼요. 자, 개념을 잡아보죠. 자, 미래,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거. 이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것은 조건, 확실한 것은 뭐가 되죠? 기한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죠? 기한인 거죠. 왜요? 언젠가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하니까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 물론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에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인 거죠? 기한인 거죠. 그럼 이거 개념과 관련돼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인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 좀 다른데. 위에 거는요, 기한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확실한 거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이건 뭐죠? 조건인 거죠.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뭐죠? 기한인 거죠. 자, 그다음에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요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요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거 있습니다. 자, 우리 수원 선배님 또 오늘 범하는 것이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인데, 효과가 생기는 것은 장래 미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란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고요.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미래에는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그러면 효과가 생기는 것, 없어지는 것은 미래일인데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것이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이해할 때는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서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왜요? 지금 이미 유효하다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므로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을 자꾸 미래 시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 이거를 합격하면 1억을 주니까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 말이죠. 자, 1억을 중요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1억 주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 혹시라도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거 반환해 줘야 돼. 그러면 불합격하면 징역계약이 무효가 돼서 돌려준다. 해지 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1억을 준다는 얘기니까 현재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좀 치환해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은 두 가지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다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1월 3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건 뭐죠? 시기가 되고요. 내년 10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종기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한다. 정도까지는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물론 먼저 무엇부터 봅니다? 조건부터 보는 거죠. 자, 개념은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261페이지 보시면 조건의 의의가 나와 있고 조건의 종류에가 정지 조건, 얘가 나와 있죠.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 거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정지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뭐가 돼요? 정지조건이고 그 다음에 허가가 있으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사찰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정지조건이 쓰는 거죠. 그 다음 해지조건이에요. 맨 밑에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하라 라는 말은 현재 그 사무실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핵심 판례가 나옵니다. 약혼 예물의 수술은 해제 조건입니다. 일단 약혼하면서 예물을 주면 예비 신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다만 결혼하지 않게 되면 혼인이 성립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약혼 예물은 돌려줘야 되니까 대표적인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 강의 때는 개념이니까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개념입니다. 자, 불확실한 조건 성취 여부가 만약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아,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면 이걸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 수의 조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 수의 조건. 자,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거죠. 오로지 뭐만요? 당사자 의사만. 마음 내키면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뭐 기분 좋으면 10억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야 인마 내가 너 있잖아 기분 좋으면 너한테 100억 줄게 이런단 말이죠. 저 강의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쫓아다녀야죠.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놈이 막 호탕이고 있어요. 아하하하 야 기분 좋구나. 약수로 100억 줘 그랬더니 이놈이 웃으면서 기분 들어 이 자식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이놈이 기분 좋으면 100억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줍니다. 판사 물어보겠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습니다. 라고 그러면 땡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 수의 조건은 오로지 당사자 의사만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으니까 순수 조건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인 거죠. 이에 반해서 단순 수의 조건입니다. 단순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고 다른 것들도 있는 경우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제주도에 여행 갔다 오면 너한테 꿀단지를 하나 사다 주겠다. 물론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죠? 당사자 마음이죠? 따라서 할지 말지 지 마음이니까 수의 조건이죠. 근데 순수 수의 조건과 달리 여행을 했다라는 무엇을 남게 됩니까? 객관적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여행했다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강제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단순 수의 조건은 뭐인 거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제주도로 여행한다는 것처럼 오로지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단순 수의 조건 유효한 거죠. 그다음 비수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 조건. 우연히 성취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니까 조건인데 그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자연현상은 뭐예요? 우성 조건인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이 뭐라고요? 비수의 조건이라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비수의 조건, 우선 조건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선 조건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된다면 이것도 뭐죠? 아, 우성 조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개똥이하고 말똥이하고 사겨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둘이서 야 개똥이하고 말쑥이가 결혼할까? 그래서 제 친구는 안 한대요. 10만 원 빵 하자 해서 개똥이와 말쑥이가 혼인하면 10만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물론 개똥이야 말숙이가 결혼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요? 개똥이 마음이고 말숙이 마음인 거고 제 친구인 저 계약의 당사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우성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혼성 조건도 이해가 됩니다. 자 혼성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의 조건적 측면과
우성 조건적 측면이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수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가 말숙이와 혼인하면 세탁기 사주겠다 이거죠. 제 친구가 이제 말숙이랑 사귀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야, 너 말숙이랑 결혼할 거니? 글쎄, 야, 너가 있잖아. 말숙이와 결혼하면 내가 너 세탁기 하나 사줄게. 그랬다면 자, 너라는 사람이 결혼할지 안 할지 마음은 누구 마음이죠? 너의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니까 수위 조건적 측면이고요. 말숙이가 결혼을 해줄지 안 할지 마음은 누구 마음이죠? 말숙이 마음이죠? 제3자 마음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우성 조건적 측면인 거죠. 따라서 수위 조건과 우성 조건 측면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혼성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은 잡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요? 순수 수위 조건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고요. 개념만 잡아야 되니까 특별히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8페이지 오시면 기한이 나오고 26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조건이 나와요.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인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다. 기억나시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요? 자, 이런 얘기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밤 뒤질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장수해가지고 5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죽긴 하는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는 거죠?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념만 잡을 거예요. 따라서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오늘 개념만 잡을 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77페이지에 소멸시효로 갑니다. 자, 소멸시효는요.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좀 어렵다고 느껴지고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걸 공부하시더라도 오늘 정리해드리는 기본적 뼈대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 잘 들으시면 돼요. 일단 뼈대입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한다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좀 길죠? 길게 설명드린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한 거고요. 가장 쉬운 개념은 이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한다요. 자, 여기다 살 좀 붙여볼게요. 첫째, 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형성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기 때문에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뭐만 있습니까?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자,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채권을 원칙적으로 10년이고요.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건 오늘 설명 안 드리고 용익물권은 20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자, 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게 되냐면 기산점이라는 말은 시작점이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돈을 빌려주면서 자 12월 31일까지 갚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전에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채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는 12월 30일이 돼야 12월 31일부터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면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자, 시작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또 소멸 종료도 끝나는 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끝날 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뭐라고 하냐면 정지라고 해요.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자, 보세요. 갑과 을이 그렇고 그런 사이에요. 연인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하길래 을이 뭐 찌질한 인간이 다 있어 하고 하면서 남친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재수없게 이 인간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요. 돈 받을 수 없어요. 받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혼인하고 있는 동안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30년이 지난 후에 이혼을 했어요. 그랬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을은 갑에게 처녀쪽에 빌려준 30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멸시효의 정지가 되는 거죠. 개념만 잡읍시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일정 기간 채권은 10년, 용익물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돼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한다. 자, 우리 갑에게 300만 원 빌려줬는데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다면 갑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찢어졌고요. 헤어졌고 9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몇 년만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1년이 지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없어서 9년 됐을 때 그지 같은 인간아 9년 전에 빌린 돈 갚아라고 채권을 행사했어요. 행사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중단된 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중단된 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개념 아시겠죠? 그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된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중단되면 그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채권이 뭐 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고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갚을 필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소멸시효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갔을 때 여기다가 살을 좀 더 많이 붙이겠죠. 근데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7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라고요? 소멸시효인데 제척 기간은 권리들의 행사 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요 권리는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다면 그게 뭐예요? 제척 기간인 거죠. 그래서 제척 기간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권리 행사 기간이에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 기간인데 너무 쉽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우리는 수험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잖아요. 그러면 형성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권리지 않아요.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영구적으로 무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제척기간의 권리. 그래서 우리는 수험적으로 제척기간은 그냥 권리 행사 기간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형성권의 행사 기간, 형성권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됐죠? 형성권 행사 기간이 뭐라고요? 제척 기간이에요. 자,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해제다, 해지다 이런 예약 완결권이나 이런 형성권들 일반적으로 뭐냐면 10년 동안 행사하게 돼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외로서 하나 공부한 게 있어요. 자, 취소권 형성권이잖아요. 사기당했을 때 취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취소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취소권이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주인이 가능한 날로부터는 3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취소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왜냐하면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걸리는데 형성권은 따로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죠? 제척기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초 강의에서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우리가 정리했고요. 기초 강의는 종강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맨 앞에 가가지고 요 기초 강의에다가 뭘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을 붙이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동안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